패션 킹. 나는 패션 퀸. 나는 시아 봄비의 아버지. 나는 신우 이준희의 어머니. 나는 청취자와 소통하는 게 즐거운 DJ. 나는 구독자와 소통하는 게 즐거운 너튜브.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네, 아침봉 수요일 코너죠.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아, 정말 저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분이 패션에 보이는 진심을 보면 김나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 여기, 거예요? 여기. 너무 아니. 네. 박여진 님께서 네. 오 마이 갓. 나영 님 너무나 반가워요. 정미애 님 오늘 나영 언니 나오신 데서 고릴라 회원 가입했어요. 아. 박혜선 님 아니 진짜 김나영 씨 맞아요? 대박. 저 이래야 되는데 AI 모르겠다. 보는 라디오 뚫어져라 사수. 와,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원래 이 정도 댓글 올라와요? 원래 더 아니, 많이 아니요.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저희가 모니터에 띄워 드리는 건 예. 네. 설마요. 3개 올라오고. 요즘에 해적 방송도 그거보다 많이 올라와요. 해적 방송이요. 아니 근데 라디오 정말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죠? 네, 저 라디오에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만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 마지막 라디오가 네. 그 슈퍼주니어의 KBS 아닌가요? 어, 네, 네. 어, 근데 너무 옛날 프로니까 키스 더 라디오. 그때 이특 씨가 했던. 맞아요. 아. 아,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뭘로? 그때 그냥 그 고정 코너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매주 가서 했던 아.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네. 이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가 뭐 낯설거나 그러진 않으시겠네요. 예, 네, 그 한참 많이 했었죠. 한 어. 20여 년 전에. 오. 아니, 제가 사실은 그 나영 씨 너튜브죠. 노필터 네. TV에 하시시박 작가님하고 함께 나가서 최초로 직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바로 제작진이 저는 연락을 한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 네. 그랬구나.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게스트 섭외할 때 말을 안 해줘요. 어... 이 양반들이. 네.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품앗이가 됐습니다. 네. 네. 아,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게. 아 다행입니다. 아, 나가야죠. 네. 나와야죠. 아니, 근데 어떻게 너튜브에 저희 집 그 공개하고 반응이 괜찮았나요? 어, 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어. 저희 지금 거의 55만 회 나왔더라고요. 아, 많이 났네요. 네. 네. 그리고 댓글 반응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네. 태규 씨네 집 그날 가서도 봤지만 그 저희 유튜브로 보고 네. 제가 저희 집을 정리를 했잖아요. 아, 제가 SNS 봐. 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맞아요. 전문가들 네네네네 이게 집에 짐이 없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니까 아. 제가 최근에 집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다르죠 전문가가 하면 아 다르죠 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강추합니다 아 네. 완전 다른가요? 어 근데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집에 그죠? 네, 네. 그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조혜미님께서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냥 심플한 민소매 입은 건데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지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말로 근데 정말 민소매 블랙진 그냥 선글라스잖아요. 근데 왜 멋진 거죠? 아이,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금은보화를 많이 해서 그래요. 들으셨죠 조혜미님? 금은보화입니다. 네. 아니 말이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여쭤보자면 네. 나영 씨 인별그램이나 너튜브 보면 패션에 굉장히 진심인 거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네. 핫 아이템 이거 하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핫 아이템 하나만 아 글쎄 뭐가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요즘 그런 거 제가 요즘 그 머리에 스카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어 맞아요. 하시지박 작가님도 그거 하세요. 네. 네. 근데 그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네네네. 왜요? 어 왜지 갑자기요? 되게 그 많은 어. 인플루언서들 그 세계 각지의 인플루언서들이 모두 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나영 씨처럼 뭔가 이제 그렇게
패션의 진심이 뭐 인플루언서 포함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끼리 단체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다 같이 뭔가 이런 걸 하자. 본인들끼리만 뭔가 이런 건 아니죠. 아니 뭐 그런 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대충 이렇게 트렌드가 아시잖아요. 잘. 근데 저는 그 방에 계신 것 같던데. 아니요. 안 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껴주고. 아니 근데 전 좀 의외긴 하네요. 지금 얘기 들을 때. 머리에 이렇게. 그 스카프를 두건처럼 그렇게 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반다나 같은 거. 네. 그런 스타일링이 되게 핫해요. 요즘. 아 그런 거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맞아요, 포인트로 맞아요. 하기에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김나영 씨 너튜브에 출연하면서 작정하고 네? 꾸꾸꾸로 꾸며보고 한번 만나자. 맞아요. 뭐 이런 약속했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렇게 했을 때 네. 생각해둔 셋업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네. 사실 그게 어디서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동네가 중요하죠. 맞아요. 네. 또 동네 분위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어디 가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걸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네. 예. 혹시라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정말로 꾹꾹꾸로. 꾹꾹꾸로. 예. 네, 꾸안꾸 말고. 예. 네, 맞아. 작정하고. 작정하고. 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성병을 출생 사는 것도 다른 저와 김나영 씨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릴 겁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김민아님이 네. 나영 씨 웃음 소리에 기분 좋아지는 아침이에요. 진짜 상큼상큼. 아, 감사합니다. 이지영님이 네. 저 나영 선배님 서울여대 아동학과 후배예요. 아, 저도 엄청 좋은 엄마거든요. 대체적으로 저랑 봉글애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좋은 점이 있으면은 숨기지 않는. 네. 근데 나영 선배님 육아가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아서 저도 괜히 뿌듯해요. 늘 나영 선배님이랑 육아관 비슷해라며 묻어가기도 해요. 아, 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했는데 아동학과 나오셨군요. 아, 네. 제가 아동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네. 끝까지는 못 수료를 했어요. 아, 그래도 어쨌든 네. 아동에 관련된 거를 배우신 거잖아요. 네. 배웠는데.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김나영 씨한테 육아 꿀팁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봉태규 씨가 육아 꿀팁은 진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꿀팁이라기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근근히 버텨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고 학과는 또 다르잖아요. 아 근데 학과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네. 그 학과 공부를 충실히 못했어요. 아. 충실히 못했고 사실 그리고 네. 아이는 키우면서 맞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부딪혀야죠. 맞아. 저도 책 엄청 읽었거든요. 네. 그 첫째 아이 태어나기 전에 시아 나오기 전에. 네. 아 근데 책이랑 달라요. 달라요. 뭐 프랑스 육아법 막네. 똑개 육아, 똑개 네, 육아 읽었죠. 네, 다 읽었죠. 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 애들 육아하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되게 잘 크고 아이는, 있는 애들. 맞아, 맞아. 네, 그냥 저 아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연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나영 씨 근황 토크를 해볼 건데. 네.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제주 2주살인가요? 네. 저희 네. 제주에서 보름 살고 왔어요. 어떠셨나요?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보름 동안 그 아이들과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우, 네. 정말 맞습니다. 날씨만큼 이글이글했겠네요. 그 지금 날씨가 이글이글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랑 온종일 붙어있으면 뭔가 이글이글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과 붙어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는데 네. 또 가장 안 좋은 점도 아이와 붙어있는 점이 가장 안 좋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네. 뭐랄까 정말 단짠단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단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 침샘이 터질 것 같은 그 단맛. 짠맛도 정말. 아 정말. 물을 한 3리터 정도 들이마셔야 될 것 같은. 듣기만 해도 정말 네. 양쪽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 2주 살이가. 그렇죠. 갈까 말까.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제주에 여름마다 한 보름 정도 살러 가거든요. 네. 근데 가면서 항상 그 기관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학교와 유치원의 고마움. 저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유치원 선생님들 혹은 네. 어린이집 네.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처우가 정말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월급도 정말 많아져야 되고. 맞아요. 그죠? 정말 훌륭한 일들 네.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아지님께서 저도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네. 나영님 그 패션이며 다양한 센스는 타고나신 건가요? 저 포기라도 하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영님이 센스가 너무 좋은데 이거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노력이 동반된 건가요? 아 이거를 봉태규 씨 앞에서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석에서는 제가 이런 걸 물어보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는데 아 제가 그 이렇게 네. 옷을 예쁘게 입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보다 보면은 이게 옷 입고 하는 게 늘지 않나요? 그렇죠. 센스도 늘지 않나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봉태규 씨는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요. 엄청 사실은 네. 는 거죠. 저 옛날에 보잖아요. 말 못할 패션 되게 똑같지 않으세요? 과거 네, 사진 네, 보면.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걸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한번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사지 않더라도 네. 실제로 많이 보고 맞아요. 입어보고 맞습니다.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실수가 모여서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아마 이하야님이 네. 저 노필터 PD 노필터 TV 구독자입니다. 인간 팬땡, 인간 굿땡, 인간 땡올 나영 언니 따라서 패션 아이템 많이 샀는데 몇 개 실패하기도 했거든요. 언니도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같은 말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왕창 해봐야 돼. 맞아. 네. 잘 살려면 많이 사봐야지. 그 소비의 노하우가 생긴다.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저는 나영님 TV 봤을 때 그거 엄청 공감했거든요. 이제 뭐 빈티지 사거나 그럴 때 나영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 것 같은데 예전에 실패를 하도 많이 해서 딱 어떤 티를 보면 딱 아신다면서요. 이제는 보여요. 그죠. 저도 보여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쵸. 이제 그 리바이 땡 네? 빈티지 사진만 봐도 알아요. 그죠. 맞아. 그런 워싱이. 게 보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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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사오이님께서 저희 집은 아빠와 제가 서로의 패션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원피스에 운동화를 자주 신는데 아빠는 원피스에는 구두를 신어야지라고 하시고 저는 아빠가 카라티에 깃을 올리는 걸 이해를 못해요. 서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까요? 끝까지 서로 잔소리를 할까요? 어떻죠 이거? 어렵네요. 네. 이거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맞아. 또 자기만의 멋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혹시 뭔가 어떤 누군가 지인 중에 누군가 뭔가 잔소리하고 싶다 이럴 땐 참는 편이세요? 아니면 얘기해주는 편이세요? 사람을 봐가면서 하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 잔소리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네. 주로 이제 가족들한테 좀 많이 하게 되는 아이들이 얘기 듣나요? 요즘에? 아이들이 네. 이제 짜증을 내면서 좀 듣죠. 네. 짜증을 내면서 듣죠. 아. 에이. 저는 최근에 그 첫째 아이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빠는 너무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어머. 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 사과했어요. 와. 오, 되게 네. 생각이 근데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 그걸 아들한테 들으면 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이거 어울려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귀여워. 그럼 혹시 저 오늘 저 보고 지적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조언. 아, 전 봉태규 씨 패션을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요? 봉태규 씨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부끄러워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네. 봉태규 씨는 제가 진짜 국내 남자 탑 네. 탑 3 안에 들지 않나. 아 그래요? 네. 제가 차마 그 두 분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요. 나영 씨의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네. 마이큐 씨의 계절따라를 추천곡으로 가져왔는데 네네. 제가 이유를 굳이 여쭤볼게요. 아, 굳이요? 네. 왜 마이큐 씨의 네. 계절따라를 추천곡으로? 아, 이 노래가 참 좋아요. 그쵸? 이 노래가 예, 참 좋고 가수가 사람이 참 괜찮아요. 그리고 네. 마이큐 씨 노래 중에 괜찮은 노래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많이 안 알려진 노래가 많아요. 좀 아쉽죠. 그래서 네. 또 요즘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요. 맞죠. 에어컨 틀어놓고 혹은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볕 좋을 때. 그리고 여행 가서가 참 좋아요. 여행 가서 들으면. 그리고 정말 진짜 이상하게 저랑 겹치네요. 아는 분이. 진짜 괜찮으세요. 사람이 참 좋아요. 네. 네. 그러면 마이큐의 계절 따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픈지 마음을 흔들어버리네. 남달라 Good morning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ed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걷지 아름다운 네 아침에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수요일 4부 시작했고요. 패셔니스타 김나영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별, 출생, 사는 것도 다른 저와 김나영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드리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김나영 씨와 비공감 댓글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김혜진 님께서 나영님 때문이 아니라 마이큐님 노래 진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혜정님이 오 마이큐님 다른 노래들도 꼭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좀 마음이 뿌듯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이 너무 좋아요. 아, 이번 앨범이 정말 좋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들어봤는데 구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요즘에 앨범을 그렇게 꽉 찬 구성으로 잘 만들지 않잖아요. 진짜 네. 싱글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앨범이 너무 좋아서 그 앨범 전체를 플레이를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진짜로 네. 약간 옛날식으로 옛날에 맞아.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 사면은 다 듣고 정말 그 카세트 테이프 커버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맞아. 들고 다니면서 듣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마이큐 씨 앨범은 그렇게 들어도 맞아요. 지루하지가 않고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공감 색깔 만나볼게요. 네. 정수민님 사연인데 이거는 나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전 MBTI가 활발한 E랑 내향적인 I가 반반이에요. 먼저 누구에게 만나자, 밥 먹자, 차 마시자 말 꺼내는 게 어려워요. 아, 안 된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요. 상대방이 안 된다고 미안해하면 그 사과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도 못 견디겠고 거절당했을 때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그래도 먼저 만나자 하며 이겨내야 할까요? 상처받을 바엔 그냥 연락을 기다릴까요? 어떤가요? 나영 씨는 어떤 쪽인가요? 저는 정수민 님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봉태규 씨는 I예요? E예요? 저는 E인 줄 알았는데 I예요? T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T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근데 저희 청취자들이 봉글애들이 저를 T라고 그래요. 저는 아니, E였는데 T는 F랑 응? 이렇게 하는 아, 그래요? 거고요. E랑 I랑 T랑 F랑이에요. 아 그것도 달라요? 아니 다른 거예요. 아, 그 몰라요. E래요. 아, 정말 ENFP 뭐 그런 거 아니에요? ENFP 이런 거죠. E는 외향적인 거. 아 I는 내향적인 거. 저는 그럼 내향적인 스타일이에요. 아이예요? 네. 그리고 T는 이성적인 거. 그럼 T인데? F는 감성적인 거. TF인데요? 아니, 진짜. 그냥 좋은 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아시죠? 약간 들었을 때 그거 좋은데 하면은 그럼 나 할래 약간. 그래요? 네. MBTI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오히려 혈액형 같은 거에 더 관심 많죠? 혈액형도 몰라요. 혈액형도 몰라요? 네. 그런 진짜? 거에 전혀 저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사주 뭐 이런 거 있죠. 아, 사주를 좋아해요. 약간 목이 맞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아, 그 물이 맞네 뭐.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약간 그런 쪽을 약간 아,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정수민 님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그럼 만약에 정수민 님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하세요? 뭔가 누군가를 만나자고 할 때? 아, 누군가를 만나자고 할 때 먼저 만나자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예. 잘 하지 않는 편이죠. 굳이 만나야 하나? 예, 이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네. 뭔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막 만나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어느 시기에.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굴 한번 봐요 하고 문자를 보내요. 네? 그런데 문자를 주고받아요. 네. 그럼 언제 볼까요? 뭐 어. 그렇게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 네. 어 그렇죠. 그런 걸 몇 번 겪으니까 저도 뭐 굳이 내가? 만약에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먼저 얘기하거나 네. 그렇게 될 텐데 굳이 내가 그쵸. 애써서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어, 하게 돼요. 맞아요. 네. 저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겨요. 아. 네. 그래서 좀 너무 편하지 않으면 예, 네, 먼저 뭐 만나자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약간 기빨리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쓰는 에너지가 좀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어. 네.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하고 뭔가 어. 뭔지 알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모르는 눈인데. 그래요? 안다고 해주면 안 돼요? 강나연님이 전 소음인이요. 크크크. 이건 아세요? 어, 이거 아세요? 소음인 아세요? 아 이거 예전에 뭐 들었는데 이거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어. 소음인은 뭐 먹으면 안 되고 어, 그쵸, 제가 그쵸.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을 많아요? 때 이런 거 해서 했었거든요. 어, 그 무슨 인이세요? 아 그때 태음인인가 뭐 태음인이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 봉태규 씨는 태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다 틀리네요. 같은데. 몰라요. 아무튼 일단 어깨 같은 데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골격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뭐 그거여서 뭐 음식 뭐 골라서 먹고 했는데. 네. 뭐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근데 이게 맞는 같아요. 건가요? 근데 이거는 또 약간 그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어 그런 거? 네. 사상체질. 오. 저는 소양인, 소음인 쪽이에요. 오. 소화 잘 안 되시죠? 저 잘 돼요. 어 그럼 큰가? 184 하나님이 봉디는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81년생이요. 너무... 잘 모르네. 닭띠요. 네. 238 하나님께서 나영 언니 오늘 봉디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러 나오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저도 원래 설명을 좀 듣는 입장이거든요. 네. 항상 잘 몰라서. 근데 저보다 아닌데요? 더 모르시는 분을 좀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영 씨 만나고 어 되게 모르는 게 많구나. 어 봉태규 씨 네. 이쪽으로는 또 아 제가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의 비공감 댓글 사연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5734님이 7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으려고 해서 요즘 큰일입니다. 안 사주면 아예 들어 누워버려요.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엔 사주게 되는데 악순환이더라고요. 두 분은 아이들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떻게 하셨나요? 아, 저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그 아, 그런 장소에 잘 가지 않아요. 애초에. 애초에.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네. 뭐 마트의 장난감 코너라든지. 아, 그런. 그런데 안 가요. 그런데 안 가요. 어... 안 가고 어. 혹시 뭐 가게 된다.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날이어서 가게 된다.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말하죠. 아, 합의를 하나만 사는 거야. 아, 에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에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안 들어줍니다. 아 아예 그냥. 네. 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눕거나 때를 쓰면은 네? 그건 더 들어줄 수 없다는 상황을 인지를 해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안 됩게.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로 뭔가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 특히 첫째 아이는 더 얘기를 안 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러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첫째 아이가 일으켜 준 적도 있어요. 아 둘째 아이를요? 네. 누우려고 했는데 시아가 하지마 하면서 이렇게 일으켜 주더라고요. 마트에서.
너무 의젓하다 시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갑자기 단호하게 하면 아이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영 씨가 얘기했던. 네. 네. 미리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들어눕고 울어서 그때 원하는 걸 자꾸 주면은 이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사주는 거구나. 그 왜냐면 애들이 학습이 빠르니까요. 네. 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조우희님께서 나영님 라디오에서 집중해서 들으니까 목소리 애교가 철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소리도 너무 예쁘네요. 라고 정말 보내주... 감사해요.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익명입니다. 네. 이 사연은 나영 씨께서 읽어주세요. 네, 아, 제 친구들이 저를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무채색의 옷만 입거든요. 근데 또 신발은 파랑, 빨강, 노랑 원색의 신발을 신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어? 저 갑자기 이거 듣자마자 요지야마모토 생각나는데요? 아, 요지야마. 오,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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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쵸. 자기만의 스타일로. 맞아. 그렇죠. 좀 괜찮을 수, 그러니까 저도요. 막 이게 블랙에 뭐 신발이 네. 뭐 레드다.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빨간 신발에 위에도 다 요란한 색깔을 하면은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쵸. 무채색의 옷에 이렇게 신으면 신발만 포인트면은 저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친구를 바꿔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맞아요. 맞아.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게 나아. 자꾸 나한테 뭐 이상하다 맞아. 뭐. 왜냐면 이제 나영 씨도 알지만 그쵸. 인생이 사실 긴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 그런 분들과 네. 친구예요. 네, 익명의 제보를 보내주신 분.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네. 네. 친구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2727님이 친구를 바꿔보래. 네. 그 명답이네요. 네, 나영 씨께서 정말 명쾌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1698님이 남편이 정장에 금목걸이를 차고 다녀요. 왠지 건달 느낌이 나서 별로거든요. 이런 패션도 본인이 원하니 말리면 안 되나요? 두 분은 이런 패션 어떠세요? 이런 거 어떠세요? 나의 뭔가 파트너의 네. 패션에 대해서 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이제 잘 말하지 않고 그날 뭐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영 씨가? 네. 네. 그리고 그 파트너에게 계속 좀 틱틱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가기 전에 말을 해주나요? 아예 말을 하는 게 낫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처음에는 조금 싫어하지만, 예 수용을 이제 하죠. 저 처음엔 좀 화를 냈지만, 네 이제는 해주죠.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틱틱거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약간 안 들으면은 그날 네. 저녁에 나가고 갔다 와서 하시 박사님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 사진으로 보는 거가 또 달라. 그러면 진짜 맞아. 거지 같더라고요. 맞아. 말 안 들으면. 맞아. 네. 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1698님이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정장의 금목걸이를 겉으로 차고 다니는 건가요? 그리고 금목걸이가 어느 정도 두께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완전 굵은 건가? 약간 퍼프데디 그런 사람들처럼? 박승주님이 저희 남편은 금팔찌까지 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야 돼요. 그렇네요. 두 분이 맞춰가면서 이거 남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남편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좀 어려운 일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별 소리를 다 하네요. 네. 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근데 우리 되게 네.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피디님 네. 진짜 되게 무표정으로 계신다. 왜냐면 저분이 네.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조금 너무 우리만 즐겁나 이런. 왜냐면 우리 PD님이랑 엔지니어분이 대부분 이런 표현이 엔지니어님이구나. 네네 약간 네. 약간 뭐랄까요? 약간 밝지 않으세요? 아 네. 그래요? 대출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그, 네. 아 음향 신경 쓰시느라고. 아, 맞아, 대출이 맞아. 없다고 X 표시를 하시네요. 없다고. 네.
네, 다음 사연은 네. 나영 씨께서 읽어주세요. 아, 네. 3719 님이 드라마를 보며 김희선은 여전히 이쁘다 했더니 와이프가 삐진 거예요. 달래면서 아, 내 눈엔 당연히 당신이 최고지 했는데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재방송을 보며 아내가 변우석 멋지다 좀 닮아라 하네요. 내로남불인지 내가 이쁘다 하면 아내는 왜 화내는 걸까요? 이거 왜인가요 정말? 왜일까요? 네. 어? 안 그러세요? 저는 전혀요. 아 진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하시시박 작가님 외에 네. 관심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렇죠. 하시시박 물론... 작가님 외에 저는 온 세상이 다 남성만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네. 네. 멋지다. 잘한다. 네. 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3719님 잘 들으셨죠? 맞습니다. 먼저 김희선 씨를 얘기하고 내 눈엔 당연히 당신이 최고지. 어. 아, 이거 좀 잘못됐어.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아내가 변우석 멋지다 좀 닮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마 그 앞선 그 그런 거죠. 선 김희선이 있었기 네,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 하세요? TV 보면서? 아, 저는 이제 안 하죠. 저희. 그죠? 예, 네, 현명하니까요. 예. 네. 네. 근데 저는 그 나는 솔로 보세요? 봅니다. 아, 보세요? 네. 아, 보세요? 네, 봅니다. 되게 안 볼 것 같이 생기셨어. 겁나 좋아합니다. 남 연애 겁나 좋아합니다. 아, 저 나는 솔로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나는 솔로 보면서 내가 거기 출연자라면 누구를 네. 택할지 이런 얘기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보거든요. 아, 혼자 보세요. 혼자 그러니까 뭐랄까? 남성 출연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아, 저런 선택을 해야 하나? 저런 말을 해야 하나? 아, 진짜. 혹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도 저랬나? 저랬나? 그래요. 네. 아,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네. 저 내가 저기에 남성 출연자라면 네. 어떤 여성을 선택할까? 저는 전혀 안 하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걸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는 어떤가요? 아, 너무 재밌죠. 누구를 선택할지 막 이거 하면서. 그리고 같이 보는 사람도 뭐 이제 누구 선택할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재미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근데 전혀 그런 거를 네. 안 보고 우선 하시박 작가님은 남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네. 예. 아. 근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연애라기보다 네. 네.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분들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오묘한 아, 그렇죠. 그 긴장감 있죠.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 인간관계가 다 나오잖아요. 예. 뭔가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이번 기수도 보셨어요? 이번 기수는 못 봤어요. 어느 순간 약간 저는 사실 시들해졌거든요. 아... 한창 빠져서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아, 너무 남의 프로 얘기를 하나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나영 씨는 누가 더 예쁘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나영 씨를 앞에 두고. 아니 그런 말 안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어떤 게 나은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냥 아예 언급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1955님이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건데 나영님 DJ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사연 잘 읽어 공감 잘해 사랑스러워 어떠세요? 아, 근데 제가 그 매 시간 맞춰서 올지를 못할 것 같아. 다른 건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인사 나눠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김나영 씨와도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 송미화 님께서 귀엽다 귀엽다 진짜 미치게 귀엽다 김나영 신태영 님께서 나영님 오늘 즐거워 보이세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이효령 님이 오늘 나영님에게 긍정에너지 잔뜩 받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또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네. 네. 스페셜 DJ도 시간 맞춰 나와 주실 수 있다면. 아, 제가요? 네. 네. 뭐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요. 네. 히트웨이브 Always and Forever 들을 건데요.
네. 이거를 나영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노래입니다. 오늘 네. 하루 사랑으로 가득 차시라고 이 노래 선정했어요. 네, 그러면은 나영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네.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에러, 에러, 에러.